아, 쿠도 생각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아, 네.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한국 쿠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제 제자 중에 제일 센 사람. 뭔가 선수라는 이름이 어울려서 항상 김희규 선수라고 부르고 싶은 제자인데 좀 이게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모셨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극진 가라데 할 때 이제 후배였습니다. 제가 지도원 생활할 때도 같이 계속 운동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극진에서 나와서 명문팀이죠. 팀메드에서 선수 생활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도복을 입는 아마추어로 회귀해서 또 지금도 계속 수련을 이어나가고 있고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됐죠. 네, 올해 이제 서른 중반에 네. 저부터 얘기하세요. 쿠도는 은퇴가 없는 거 알죠?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펼칠 건데 일단은 이력이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제자인데 궁금해할 것을 좀 간략하게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깊은 왜냐하면 오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하는 거라서 중요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일단 극진에서 MMA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희규가 그 MMA로 갈 때 갔다기보다 MMA 시합에 처음에 한번 도전을 했죠. 도전을.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저는 그때 아직 극진 가라데 도장을 대구에서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데뷔가 사실은 그 데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마추어 시합에 처음으로 경험했던 게 구미. 네. 구미에서 사원인과 함께. 그렇죠. 대구가 구미 가깝다 보니까 극진 가라데 도장에 와가지고 극진 가라데 연습을 하고 그 빅미트를 쳤던 기억이. 그렇죠. 그 극진 가라데 용이라고 이 커다란 미트가 있어요. MMA 선수들 절대 사용하지 않는 그거를 치고 이제 나갔죠. 나가서 또 이제 가라데가 닿게 백초크로 이겼죠. 백초크도 아니 이제 헤드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헤드락. 헤드락으로 탭을 받았어요. 근데 상대가 아마추어 선수였지만 아마 유술가? 유술가 아니 이제 구미 MMA 소속이었던 이제 선수였는데 이제 체급이 되게 애매했어요. 제가 84kg 체급이었는데 상대방이 없어서 100kg가 넘는 이제 헤비급 체급으로 나왔는데 헤비급? 네 맞습니다. 헤비급 100kg, 103kg, 4kg 되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격으로 극진을 했다는 그 생각에 역시 극진은 발을 움직이지 않고 베이스를 잡은 상태에서 오는 상대를 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에 스텝이 없으면 펀치라든지 뭐 이런 상대방의 안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헤드락을 그렇습니까? 처음 헤드락을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펀치와 킥으로 승부를 볼 타격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닿지 않더군요. 그걸 좀 MMA 시합을 이렇게 아마추어 시합을 보면 보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약간 타격가한테 좀 불리한 게 느껴지던데 글러브도 너무 크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글러브가 이제 아마도 그 당시 극진을 하다가 시합을 난 거기 때문에 이제 글러브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없었죠, 저희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보호구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시합이 극진 시합이죠. 정강이 보호대도 엄청 두꺼워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저희가 극진에서 쓰던 그 정강이 보호대랑 비슷한 부분이지만 약간 좀 다리 부분을 많이 감싸는 킥 감각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두꺼워지면 아마도 이제 아마추어 시합이다 보니까 이제 보호에 대한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아마추어는 그럼 그렇게 보면 MMA보다 가라데 쪽이 훨씬 더 빡세네. 장르로 따지면 근데 그 장르로 하나면 또 빡시다고 볼 수 있죠. 거기서 이제 팀메드와 인연을 맺어져서 팀메드에 갔죠. 그때 아마 팀메드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팀은 아니었고 그 팀메드 감독님을 거기서 보고 선수들이 잘하니까 거기 가려고 했는 거예요. 팀메드라는 그런 곳이 지금 되게 유명하죠, 그죠? 부산의 명문팀이고 지금은 한국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제 명문팀이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아에 물론 제가 몰랐던 것뿐이지 그 당시에도 유명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MMA에 대한 그런 매니아층에서 다시 한번 그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시합을 나간 것도 뭐 도대체 저는 극진 공수도 자체를 좋아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단체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합을 뛰고 싶은 갈망이 많아서 일단 네, 시합을 하고 싶었으니 간 거네. 일단 네, 처음에 MMA 가서 이제 안면 타격도 하고 쿠도는 유도인데 이제 이쪽은 약간 레슬링 쪽이죠. 쿠도는 사실 유도도 아니죠. 쿠도는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데 MMA랑 레슬링도 배우고 이제 안면 타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은 딴 건 몰라도 킥! 발차기! 발차기는 이제 가라데나 뭐 MMA나 비슷하다고 봤을 때 좀 극진은 발차기를 잘한다. 그리고 희규가 극진할 때도 킥이 좋은
선수였어요. 근데 약간 도움이 됐습니까? 진의 경험에서는 이제 킥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많이 도움이 됐고 제일 문제점은 거리였죠. 극진 같은 경우에는 안면에 대한 그런 걸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킥을 날릴 때는 안전하게 마음껏 찰 수 있는 뭐 미들이라든지 하이킥, 로우킥을 골라가면 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MMA 자체는 킥복싱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실전 안면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조금 거리가 틀렸어요. 동작에 대한 노출이나 안면에 대한 그런 방어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거의 지난 한 반년 동안은 얼굴에 글러브를 가린 상태에서 그냥 킥만 차는 그런 연습이었죠. 아, 네네. 가드 고치고 킥만 그렇죠, 찼다. 그렇죠. 펀치가 아무래도 좀 더 어려웠으니까. 그렇죠. 제가 처음에 생각하던 펀치의 그런 리치, 그 리치의 개념도 완전히 틀렸죠. 극진에서 이제 우리가 근접에서 하던 그런 공방이나 컨비네이션과는 어느 정도 컨비네이션의 이제 종류는 비슷할지 몰라도 쓰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거리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죠. 그러면 이제 MMA를 하다가 선수 생활도 좀 하고 사실 선수 생활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MMA 선수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MMA 스쿠도로 수련을 이제 병행했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선수 생활과 쿠도를 같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MMA와 쿠도의 차이점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는 같이 수련을 해버렸기 때문에 팀메이드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 쿠도에 와가지고 수련도 하고 제가 대구에서 이제 쿠도 도장을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쿠도를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지도원으로 또 활동을 했어요. 계속 초창기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MMA 쿠도의 좀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으로 나눌 수는 없는데 세세하게 나누기보다는 크게 보면 그냥 도복 입고 하는 종합 그리고 도복을 입지 않고 이제 거의 트렁크를 팬츠? 먼저 하나만 입고 먼저 하나만 입고 하는 그런 장르는 똑같다고 보는데 차이가 하는 게 다르다.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 저희도 쿠도라는 크게 장르 크게 보면 뭐 입식 타격기 느낌은 거의 비슷한가요? 타격만 타격 느낌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MMA 자체는 시합에서는 조금 하드하게 그죠 승리를 위해서 서로가 정확한 펀치와 힘을 실어 치는데 스파링에서는 좀 그렇게 힘들죠. 아, 왜냐하면 약간의 그죠 같은 팀 동료고 또 안전을 위해서 물론 헤드기어를 끼고 스파링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조금 서로가 라이트 스파링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하면서 연습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달랐네. 쿠도는 그렇죠. 좀 세게 해도 되니까. 예, 쿠도 자체는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쿠도로 이제 운동을 했을 때 쿠라는 게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킥복싱의 글러브보다 더 간소화된 그런 오픈 핑거 글러브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MMA 시합에서 쓰는 그 글러브 있죠. 근데 그 글러브보다 더 얇은 솔직히 말하면 헝겊 쪽으로 하나 붙인 것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오픈 핑거랑 우리가 요거죠 요거 요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 좀. 아주 다릅니다. 아. 오픈 핑거라고 보면 그 글러브는 약간의 엠버시 엠버시 엠버시한 느낌이 있죠. 아프지만 하지만 우리가 피스트가 들어가죠. 쿠도에서 쓰는 비스트가드는 그냥 아픕니다. 그냥 손도 아프고 손이 아프다. 그렇죠. 물론 안에 밴디지를 하지만 그 밴디지로도 이제 감출 수 없는 딱딱함. 그러니까 그 딱딱함에 또 딱딱함을 치는 느낌. 그렇죠? 아. 쿠 자체가 이제 안면을 보호하는 거지만 이제 펀치를 치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딱딱하죠. 그 뭐 두개골 치는 거랑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제 쿠라는 걸 착용하고 거의 투사들이 쓰는 그런 거라고. 저는 처음 생각했어요. 투구사? 아, 또 말하지 싶었네. 곰투사? 아, 갑옷의 투구. 네, 갑옷의 투구. 아, 제가 또 표현을 하려니까. 근데 저는 되게 거리가 가까운 줄 알았어요. 보통 치는 펀치 거리보다 조금 더 가깝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서 저도 처음 좀 많이 힘들었고 MMA보다 타격 거리가 좀 더 먼 느낌? 좀 많이 먼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MMA에서 파이팅 포즈 취하는 것과 쿨 꼈을 때 파이팅 포즈가 많이 다르죠. 약간 답답한 것도 있어요. 쿨 꼈을 때. 근데 그렇죠, 그렇죠. 펀치를 칠 때 치는 감이 조금 많이 뭡니다. 이게 글러브라는 그런 핸디캡인 것 같아요. 피스트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피스트 가드 자체는 우리가 보통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 완전 보면 굵기라든지 면적이 되게 얇습니다. 글러브가 얇아짐으로 해서 생기는 약간 거리감의 이질감. 네, 그렇죠. 좀 이제 질문을 많이 오잖아. 마스크를 썼을 때 좀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거리감이 좀 다르지 않나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 쿠도할 때는 마스크 쓰고도 연습하고 벗고도 MMA 가서 연습하고 약간 이렇게 연습을 했을 텐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쿠도가 정착하기 전에 연습 상대가 없어가지고 세계대회 때 우리가 휴규가 이제 팀메드 선수들하고 이렇게 스파링을 좀 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쿠도를 좀 하다가 MMA 갔을 때 느낌이 좀 어땠습니까? 쿠도를 하다가 이제 MMA 갔을 때는 조금 타격이 변했어요. 타격이 변했다? 왜냐면 쿠도는 룰 자체도 아시겠지만 타격이 거의 70%를 이루고 있죠. 아마도 타격에 중심을 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팀에대 한창 운동할 때는 이제 잡는 게 편했는데 물론 타격도 즐겨했죠. 하지만 잡는 게 편했는데 타격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몸이 습관적으로 변하더라고. 그래서 타격이 좀 늘었네. 좋게 얘기하면. 예, 저는 솔직히 그때도 저 지금 팀에대 계신 우리 양성희 감독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타격이 그때는 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쿠를 끼고 좀 세게 하는 타격을 좀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쿠가 약간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연습량을 좀 올릴 수 있죠. 타격 연습 스파링 양을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발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희규 선수가 좀 어떤 기록이란 기록이지만 물론 팀메드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베이스를 다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강한 선수였긴 한데 그때 쿠도를 하면서 삼보 아시아 선수권대회 나갔는데 내가 신문에서 확인해 보니까 한국 최초 메달 획득 이렇게 돼 있더라고. 삼보 나갔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아, 그 삼보 대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접한 것도 2주일 전이었습니다. 2주일 전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아무래도 저희 삼보 단체가 저희 나라에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로 나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구글에 검색하면 그 단체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안 했죠.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삼보 룰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한 상태였죠. 그래서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체급이 74kg 체급이었어요. 삼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스포츠 삼보, 컴뱃 삼보고 있는데 컴뱃에서 우승해요? 네, 컴뱃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죠. 목표는 컴뱃 삼보였는데 스포츠 삼보와 컴뱃 삼보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메달 두 개 땄네요. 네. 스포츠 삼보에서는 은메달. 네. 컴뱃 삼보에서 이제 금메달. 그게 아시아 최초의 우승이라고 하던데. 쿠도 한 게 좀 도움 됐습니까? 삼보 대회 나갈 때 이제 제일 좀 걱정했던 게 제가 이제 작기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복을 입고 하니까. 도복을 입은 상태였어도 저는 이제 레슬링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스포츠 삼보에서는 조금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컴뱃 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격 위주로 처음에 나가려고 생각했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타격이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색한 면도 있었습니다. 헤드기어란 것과 이제 도복이 삼보 도복 자체가 제가 조금 입었을 때 삼보 도복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 저랑 제가 입었을 때 되게 어색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복을 생각하면 긴 바지에 이런 도복이었는데 반바지라는 것 자체가 약간 제 하체가 많이 노출된 게 부끄러웠죠. 네.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경기 쿠도가 도움 됐습니까? 쿠도가? 쿠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타격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룰에 경기를 하든 간에 거기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합을 하면 좀 엉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펀치를 몇 번 교환하다가 이제 킥과 이제 클린치를 하게 됐어요. 운 좋게도 첫 번째 시합은 두 번째 시합까지 플라잉 암바로 제가 플라잉 암바로? 예, 플라잉 암바로 결승까지 가게 됐어요. 결승 가지게 되고 이제 결승에서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나한테 삼보에 대한 재능이 있구나. 나는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은 그래 우승까지 가보자 생각을 했죠. 난 결승 상대도 보고 별로 만만하게 봤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근데 시작하자마자 타격을 서로 섞으려고 생각해서 저는 결승은 타격이다. 근데 제가 주먹을 나누다가 크로스 카운터를 맞고 다운을 됐습니다. 주특기네. 매일 크로스 카운터 맞는 거. 제가 원래 MMA 시합 때도 한번 맞고 나면 이기는 징크스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이제 크로스를 맞고 나서 거기는 이제 카운터 제가 있습니다. 그 10초 안에만 일어나면 다시 경기가 재생되죠. 아마 카운터 펀치를 맞고 2점을 제가 뺏겼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점수가 올라가긴 올라가네. 그렇죠. 맞으면 이제 다운을 나가요. 다운을 나가면 2점이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잡아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삼보라는 그런 걸 정의해서 타격보다는 던지기가 점수 높더라고요. 택다운해서 3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3대가 됐는데 우승이라는 걸 갈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뭔가를 산화해보자 뭐는 걸 쏟아 밝게 불태워보자는 것보다는 이제 안전하게 이기자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갔다는 거네. 도망보다는 제가 왼손잡이죠. 그래서 왼손에 폭탄을 하나 착지한다 생각하고 계속 상대방에게 주시하면서 한방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계속 야인실에처럼 돌았죠. 네, 3대1로 이긴 거. 그렇죠. 그러다가 제가 태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4대3이 됐죠. 5대3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까지 하면 지겠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제가 타격을 가잖아 태클을 하면서 1점 차로 이겼습니다. 우승하게 됐습니다. 우승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 경기력이 썩 자랑하고픈 경기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쿠도 한 게 삼보에 도움이 됐습니까? 쿠도 한 게 도움이 많이 되기에는 아직 쿠도가 저한테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도복 입은 지금 하면 삼보에서 좀 더 잘 싸울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도복을 잘 잡으니까. 도복을 잡고. 그러면 삼보도 잡고 때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쿠도랑 룰이 비슷하네. 또 휘규가 쿠도 아시아 대회 챔피언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기록이에요. 쿠도 지부가 생긴 지 가장 단기간에 국제대회 챔피언을 저희가 배출했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쿠도 아시아 대회와 삼보 아시아 대회를 다 우승한 남자. 아, 그런 남자군요. 근데 쿠도랑 삼보는 뭐 똑같습니까? 길게 말하지 마시고. 많이 다릅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 틀린데 한두 가지 차이도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르다, 완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습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겠네요, 맞죠? 삼보는 거의 던지기 위주로 되겠네. 제가 뭐 삼보 도장에 가서 연습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직도 삼보를 다 지금 모르지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일단 쿠도 같은 경우에는 박치기가 있죠, 그죠? 요즘 컴뱃은 박치기도 된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일단은 타격에 점수를 많이 주는 쿠도와 던지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 삼보는 아무래도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던지기 위주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무리 컴뱃 삼보라도 다릅니다. 일단은 완전 저 못지않은 투머치 토크라서 이게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아, 사모님과 좀 다르다고. 아, 얘기할 게 많은데 갑자기 사모님과 제 사이에 일단은 지금 오늘 얘기는 쿠도 이전의 얘기, 쿠도 이전의 얘기를 좀 했는데 2부에서는 쿠도 이후의 얘기. 김혜교 선수는 쿠도 아시아 대회 우승자이기도 하고 현대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쿠도에서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렸던 가토 히사키라고 지금 이제 MMA로 전향을 해가지고 쿠도와 MMA를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K1에서 또 챔피언전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고 선수하고 또 시합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다 할라 했는데 사실 중간에 편집해서 한국 4연속 챔피언이죠. 4연속 해먹었어. 그거는 이제 그 뒤에 얘기해. 아, 오케이, 뒤에. 오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이후에 좀 쿠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